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 근데 뭔가 뽑고 싶은 사람은 다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뽑고 싶은 사람은 제 친구가 면접 본다는데 맨날 보면 맨날 떨어진다고 해서 팀장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 면접? 네. 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사실 면접의 파라는 내가 봤을 때 면접 준비야. 뭐가 중요하고 뭐가 곁가지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취준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1분 자기소개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는데 다른 면접 질문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 면접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도가 1분 자기소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마치 질문 10개 있으면 1분 자기소개로만 한 4, 5개 준비할 시간을 잡아먹고 나머지 4, 5개는 대충하고 이러다 보니까 1분 자기소개는 잘하고 중요한 면접 질문에는 답변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소서를 먼저 봐야 돼. 보면서 제3자의 눈으로 뭘 물어볼지를 내가 예상을 하는 거야. 어? 내가 경력이 조금 여러 개 있는데 일찍 나왔어. 좀 이직이 자자. 이러면 뭘 물어보겠어.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걸 준비하는 거야.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 저 친구가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네 라고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례가 사실 붙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협업 능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 실제로 받았으면 저 협업 능력 있습니다. 뭐 사교성도 좋고 그래서 입사해서도 동료들이랑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 현직자 입장에선 제가 믿음이 안 간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다 아, 협업 능력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생회 활동을 할 때 이런 활동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기질을 발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 사례라는 걸 하나 붙이는 순간 걔는 정말 신뢰성이 높아지거든. 면접 안에서 좀 이미지 트레이닝 해볼까? 그 면접장 안에서 내가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를 하나를 좀 투영한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모습으로 어필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모습에 따른 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 그걸 좀 추려봐. 그럼 내가 이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 경험을 딱 제시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경험 안에서 또 꼬리 질문이 엄청 이어지겠지? 한 10가지, 20가지 계속 리스트업을 하는 거야. 어떤 질문에도 나는 이 모습, 이 이미지로 투영될 수 있게 이미 면접장 안에서는. 그렇게 또 치열하게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되지 사실. 그걸 준비 안 하고 이상한 거 준비해. 뭐 준비하겠어. 1분 자기소개 아니면 마지막 한마디 이런 것만 막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럼 되겠냐고. 걔는 탈락이야. 내 자수를 보고 뭔가 특이할 것 같은 부분을 그게 함정이잖아. 함정을 내가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럼 땡큐지. 그거 함정이 아니라고. 기회라고. 그렇게 만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 스크립트를 짰어. 그다음 뭘 해야 돼? 그렇지. 맞아. 그거야. 연습을 하는 거라고. 좀 나만의 팁? 일 수도 있는데 나는 잘 때 항상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췄다. 알람을 맞추고 눈 앞에 면접 질문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잤어.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면접 질문을 보고 거기에 맞는 면접 답변을 진짜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연습을 했단 말이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답을 이미 내재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 그래서 엄청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제가 외운 걸 이야기를 하는구나가 아니라 진짜 나랑 대화를 하네 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면접장 안에서 또 내가 자신감을 가지려면 사실 그 준비성이 좀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게 뭐 기업 분석, 산업 분석, 직무 분석 혹은 내 자소서 분석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 있다면 면접을 잘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면 그거야. 뭐 내가 너네들을 뽑을 때 진짜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 왜냐면 캐치TV라는 곳에서 솔직히 일하고 싶어 쓸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더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분명히 있어. 모든 취준생들이 마찬가지야. 원팩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조사를 조금이라도 해왔냐 안 해왔냐. 근데 그것마저 부재하다면 이 비슷한 능력치에서 그 사람 뽑을 이유가 없지. 어쨌든 그 준비성은 최소한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 그리고 또 면접에서 중요한 게 나는 항상 그런 걸 강조하잖아. 내가 이렇게 너 뽑았을 때도 어떻게 얘기한 게 일 잘하는 사람 뽑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같이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보자. 그렇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채용 과정은 일하는 기계를 뽑는 게 아니야. 다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 같이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게 좋아? 일 잘하는 사람도 좋지만 같이 어우러지는 사람도 좋단 말이야. 진짜 면접장에 가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 심지어 뭐 중고 심리도 많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뭔가 뽑고 싶은 사람은 다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뽑고 싶은 사람은 정말 그냥 인간관계랑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잘 웃는 사람, 뭐 실없이 웃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같이 일하면 유쾌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다 힘들 때 많잖아.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이겨낼 것 같은 사람을 뽑고 싶은 게 근데 지금 면접장에서도 웃는 거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지원자가 나는 거 100에 98이라고 생각해. 진짜로 거의 없어. 예를 들면은 뭐 되게 얼어있던 기억 안 나? 면접장에서? 나도 취준생 막 시작했을 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근데 긴장을 하면 말이 꼬이고 저 사람의 질문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준비했던 답만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완전 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통제가 안 될 정도야, 그러면은 청심환 같은 것들도 있잖아. 그런 것도 도움을 받아보고. 나는 뭐까지 해봤냐면 면접 2시간 전에 진짜 진을 쫙 빼놓으려고 타이머를 맞춰놓고 계속 말하는 연습을 했단 말이지. 한 5분도 안 쉬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긴장이 오히려 풀리더라고. 내가 보면은 떨어졌던 거랑 붙었던 면접의 차이가, 떨어졌던 면접은 저분들이 진짜 면접관이다, 저분들은 나를 테스트하는 거고 내가 이때까지 키워온 능력을 여기서 다 쏟아내지 않으면 나는 후회할 거고, 이런 마음을 깔고 가면 무조건 떨어졌어. 근데 이제 반대로 저기 앉아 계시는 면접관들은 나가면 동네 아저씨고 옆집 아주머니다. 저분들이 나를 평가해?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내 인생에 절대적이진 않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갔던 면접은 진짜 하나도 안 떨어졌던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것 같아. 예를 들면 면접장에 왔다는 것 자체가 서류에 있는 그 정량적, 정성적 기준들을 그 회사 안에서 통과를 시켰을 때 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주변 사람 혹은 경쟁자들 너무 의식한 나머지 내가 부족한 지원자라고 생각을 해서 말도 더듬고 준비했던 답변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좀 가져야 할 마인드가 아닌가. 나는 충분히 올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치가 있는 사람께 나를 여기로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늘 주지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어, 면접에. 그 왜냐면 모든 그 사람 관계가 마찬가지인데 그 자존감이 부족해 보이면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오인할 가능성이 꽤나 크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막 과장하거나 없는 경험을 지어내서는 안 되지만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기의 경험만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거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능력에 대한 믿음, 자존감을 가지고 1차부터 임원 면접까지 일단 날 부른 이상 나는 여기 올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